송이 배 안에 있는 날에 사람들은 아마 맛소성에 갔을 텐데 저는 맛소성을 가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은 맛소성까지 가면은 디즈니 크루즈를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 크루즈에 있는 활동들을 구석구석 가서 같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에요. 먼저 좀 아침부터 먹어야 돼서 아침 먹으러 하나에 갈 거예요.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다. 평화롭고. 짠! 저의 아침입니다. 맛있겠죠? 연어랑 해시브라운이랑 미키와 오렌지 주스. 세워가지고 무료예요. 다 먹을 수 있어요. 네, 제가 인주를 만나야 돼서 먹고 만나고 또 다시 먹을 거예요. 어제 제가 메리 포핀스를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. 아이스크림 만들래요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눈사람. 눈사람을 만들 거래요. 클레이 아트인 것 같아요. 지금 안 자면 저녁까지 못 즐길 것 같아서 잠깐 낮잠 자렵니다. 낮잠을 잘 거야. 방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캐리비안 나이트의 캐리비안의 해적 파티 저녁 파티 때 쓸 수건도 이렇게 뭐지 손수건도 선물로 주었어요. 그리고 제 방을 되게 깨끗하게 뭔가 정리해 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
좋아요. 프로즌 게더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5분 늦었다고 못 들어간다고. 안나 엘사 만난 게 굉장히 엄격하대. 시간을 딱 맞춰야 된다. 그렇게 예약을 해봤자고 하면 만나질 못했는데 그 앱카드에서 일부러 안 만났단 말이에요. 안나랑 엘사 요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 좀 많이 아쉬워요. 나중에 다른 파티 갈 때 그때 안나랑 엘사 만나요. 그리고 이거는 저하고 정신이에요. 하루 여기 와가지고 먹기만 하죠? 네, 먹기만 할 거예요. 두 번째 할로데이 크래프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미키 산타 모자를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. 저는 교사 짬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최대한 10분 안에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상합니다. 저는 그거를 1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분이나 걸렸어요. 교사 짬바에 흠이 갔습니다. 이제 진저브레드 데코레이션 하는 거를 함께 참고를 하려고 내려가고 있어요. 애니메이션 팔레트에 사는데